네가 서울 올라가더니 빨갱이가 다 돼서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천재들의 천재들 다 집어넣고 갈아 넣은 거예요. 믹서기에다가 만들어내 하고. 이게 바로 핵폭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추산에서 북한 핵무기 한 발당 가격을 제조 원가로 5,500억으로 보고 있어요. 핵무기는 정말 싸요. 가격 대비 효과가 최고예요. 핵은 쏘는 순간 그 가치가 실종되는 거예요. 쏘면 끝나는 거니까. 뭐 64년도에 중국이 막 핵폭탄 쐈는데 와 박수치고 핵폭탄인데 막 달려가고 별짓을 다 해요. 전략사령부에서 핵미사일 발사 버튼 누르기 전에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00000000. 이걸 핵실험을 해야 돼요. 중성자탄은 어떻게 했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20억 불만 땡겨주면 내가 핵을 만들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반 넣어줄게. 콜!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빵 하고 폭탄이 한번 터졌는데 모든 사람이 그게 중성자탄 실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은 못하고 있어요. 외부에도 강하게 볼 수 있지만 내부 단속력으로 핵이라는 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가장 확실한 게 74년 98년도 하필이면 5월 초파일러 터뜨려요. 그러니까 사방이 포위된 거예요. 중국이 이런 사태에서 핵이 떨어진다니까 까짓거리 4억 주고 나머지 가봅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택동이 그럼 저걸 리노스 안 해도 되네? 콜! 그 씨발 수수하고 소총으로 싸우던 애들이 이공이공을 날려. 15년 만에. 아인슈타인도 그랬잖아요. 3차 대전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4차 대전의 무기는 우리가 뭘 쓴지를 알고 있다. 4차 대전의 무기는 뭐? 돌멩이하고 나무방망이. 멋진 부시가 나왔죠. 악의 추 선제 핵공격 대상으로 북한을 집어넣어요. 94년도에 전쟁 바로 직전까지 가요. 상사 주재원 대사관 군무직원 대피훈련 했었어요. 저기 성남공항에 전쟁준비단이 500명이 왔었어요. 아니 나쁜 새끼들. 물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핵무기는 쓰여지지 말아야 되지만 그 공포를 명확하게 직시한 다음에 그 대책을 얘기하는 거랑 공포를 주고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건 다른 거예요.